자, 오늘은 이제 284페이지, 2번의 중간에, 2번의 이제 개송입니다. 이 시에 보덕정화 주지신이 성불 유력하사, 보관 일체 주지 신중하고, 이설 송원 하사대, 그때에 보덕정화 주지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주지신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함경은 전체가 어떻게 편찬이 되는가 하면은 쉽바라미를 근간을 해서 다 편찬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함경은 전체가 되는 것이 쉽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향, 방편, 원, 역, 지. 이렇게 이제 열 가지 바라밀을 바탕으로 해서 함경이 편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이제 쉽바라밀을, 기억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데 아마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하고 또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열의 왕석 염념 중에 대자 비문 불가설리라. 여시 수행 무유의 실세 고덕 결례 불개신이로다. 열의 지난 옛적 순간순간에 크나큰 자비의 문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러한 수행이 끝이 없을세 그러므로 경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으셨네. 부처님의 이제 그 가르침은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 더욱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어떤 몸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왜 어떤 그런 것인가 하면은 여러께서는 지난 아주 옛날에 끝없이 순간순간 큰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베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불법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이 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삼세 중생 겉보살의 소유일체 중복치를 실현열의 모공중 하시니 보검견이 생환이로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중생들과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복의 무더기를 열의 모공에서 다 나타내시니 견복 장엄 주지시니 보고는 기뻐하였네. 그 뭐 이제 중생이니 보살이니 뭐 하는 이름의 형식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이름입니다. 그 실체는 모두 다 열의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뭐 다른 어떤 뭐 하나의 열에서 어떤 이런 저런 어떤 인연을 인해 갖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광대 적정 삼마지여 불생불멸 무래거호대 음정국토 시 중생하시니 차수하신 지 해탈리로다. 넓고 크고 고요한 저 삼마지는 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아니하고 오고 감도 없으나 엄정한 국토를 중생에게 보이시니 이것은 묘화 음수 주지신의 해탈리로다. 삼마지는 제가 전에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삼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매고 또 삼매를 우리가 또 다른 말 하면은 선정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 정, 해, 사막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사막 중에 이제 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그 뭐 삼매가 적은 어떤 위치에서 보면은 거기 삼매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 현상 이대로가 전부 삼매입니다. 우주에서 우주 삼다 만상을 통틀어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이것이 다 삼매고 삼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엄경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삼매는 잡념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이제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하고 이제 달리 현상 그대로가 다 삼매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어왕석 수재행하사 위영중생 소중장하시니 보산중보주지시니 견차해탈 생환이로다. 부처님이 지난 옛적 여러 행을 닦으사 중생들의 무거운 업장 소멸케 하시니 보산중보주지시니 이 해탈을 보고 기뻐하였네. 주지신의 이제 이름이 보산중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습니다. 부처님이 옛적에 이제 그 수행하신 모든 지혜와 자비의 이제 보물을 중생들에게 아주 널리 널리 이제 흩어서 베푸신다라는 그런 이제 말인 것입니다. 그 중생들은 그 이제 지혜와 또 자비의 보물을 이제 얻어 온갖 무거운 업장을 다 소멸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의 경계 무변제하사 염념보현의 세관하시니 정목관시 주지시니 견불소행심경렬이로다. 열의 경계는 끝이 없으나 순간순간 세관은 널리 나타나시니 정목관시 주지시니 부처님의 행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였네.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이 그대로 이제 열의 경계고 또 이제 함경의 경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열의 경계와 함경의 이제 그 경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도 다만 그것이 열의 이제 경계와 함경의 경계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아무리 저렇게 이제 빛살이 비추고 하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그냥 어둡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 그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그건 애석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연민과 또 애민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이제 부처님의 깨어있는 청정한 안목으로 세상을 본다는 그는 이제 주지신이 이렇게 개송을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묘엄 무한 부사이라 보이 중생 멸 번뇌 하시니 금색 안신 능요오 하야 견불 무변 변성 공덕이로다. 묘한 음성 한이었고 부사이하여 중생들의 번뇌를 다 소멸하시니 금생 묘한 주지시니 잘 깨달아 부처님의 거지없이 훌륭한 공덕을 보았네. 부처님의 이제 그 한량 없는 훌륭한 공덕을 우리가 보려면은 아주 이제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음성 즉 깊고 깊은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듣고 이제 보고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함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함경 공부가 우리가 이제 정법으로 가는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일체 색형 개 화영하사 시방 법계 실 충만하시니 향모 발광 상 견불의 여시 보화 제 중생이로다. 여러 가지 빛과 모양이 환하게 나타나사 시방의 온 법계에 충만하시니 향모 발광 주지시니 부처님의 이러한 중생들의 교화를 보았네. 시방에 이제 온 법계 두루두루 이제 그 펼쳐져 있는 일체의 색상과 형상들은
모두 이제 진여 자성이 변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색상과 또 형상들은 곧 진여 자성이며 또 진여 자성은 곧 일체의 색상과 형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부처님이 모든 어떤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묘원 보변의 시방하사 무량겁중 위중설하시니 여리지신 심요달하야 종불등문 심경희로다. 미묘한 음성 시방에 널리 두루하사 한량없는 겁동안 중생 위에 설하시니 저금열이 주지시니 마음에 통하여 부처님께 듣고 매우 기뻐하였네. 몇 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동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오도송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라네. 그런데 어찌 산천 초목이 청정법신 비로 자나불이 아니겠는가. 밤이 되니 84,000 개성이라 되는 것을 다른 날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있으랴라는 이런 구절이 이제 우리는 우리 소동파 거사의 그 어떤 시를 한 몇 번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지 산하 대지와 산천 초목이 모두가 다 청정법신 비로 자나불이라 하는 어떤 화엄경을 화엄경이 이제 견해를 잘 표현해낸 것입니다. 소리 없는 그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듣고 또 스스로 마음에 깊이 이제 기쁨을 이제 느낀다는 그런 저금열이 이제 주지시는 것입니다. 불모공출향여문하사 수중생심변세간이라 일체견자계 성숙하니 차시화선소관처로다. 부처님의 모공에서 향기가 서린 구름을 내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세간에 가득 채워서 보는 이는 모두 다 성숙되나니 이것은 묘화성계 주지신이 본 것이로다.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이제 가르침은 글자 또 글자마다 구절 구절마다 향기가 다 서린 어떤 그런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구름은 중생들의 어떤 그 마음을 따라갖고 세상에 이제 가득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듣고 또 배우는 이는 모두 다 성숙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개송해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경고난계여 금강이여 불가경동유숨이라 불신여시처생안하시니 보지득견생환이로다. 경고하여 무너뜨리기 어려움이 금강과 같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수미산을 뛰어넘네. 부처님의 몸이 이와 같이 세간에 처하시니 금강보지 주지시니 보고는 기뻐하도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몸을 금강신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부처님의 몸은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금강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존재의 진리성은 파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석처럼 아주 견고하고 또 수미산처럼 요지부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강석 하면 또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금강석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몸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